안녕하세요. 국회의원TV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이 10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이란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 25% 이상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인데요. 첫 번째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최근 근로사업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에 근로사업소득 대비 감소 비율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 및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입니다. 가구 구성으로는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 해당되는데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가구원수에 맞는 중위소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 기준으로는 대도시는 6억 원, 중소도시는 3.5억 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입니다. 다만 제외 대상이 되는 가구도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대상자, 하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 가구,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은 복지로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 점 유의해주세요. 현장 방문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운영을 하는데요.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로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현장 방문이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 금액으로는 1인 40만, 2인 60만, 3인 80만, 4인 이상 100만입니다. 제출 서류는 대상자마다 다른데요. 우선 근로소득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해당되는 분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두 번째로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확인서입니다. 사업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두 번째로 소득감소신고서 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등록 사업자분들은 소득감소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19로 전화를 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국회의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